어떤 예. 거? 이거 또 나왔습니다. 이거 이게 뭐? 또 나왔습니다. 이거요. 예. 이거 수십 장이에요, 수십 장. 수십 장 예, 나왔대요. 한두 장이 아니고요. 요거보다 한 1mm에서 0.5mm 정도 더큰 것들이, 1mm 큰 것도 있고, 뭐 1.5mm 큰 것도 있고, 요런 것들이요. 진짜 수십 장에서 한 100장 넘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 다 골랐는데, 나중에는 내가 이거를 진짜 엄청 많이 잡았어요. 근데 그거를 다 UFO를 하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간 거지. 그리고 이제 제일 안된 거를 내가, 이거 제일 안 잘린 거를 내가, 이거는 먼저 보니 그 대법관이 하나를 저기 감정 해줬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다시 갖고 와서 이거는 도저히 프린트해서 아무리 지금 나올 수 없는 거니까 다시 하나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거 나온 거 넣은 거거든요, 감정을. 조슈아님, 조금 더 부가 설명해 근데 주실랍니까? 조금 참고로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래쪽은 간격이 없잖아요. 예. 예, 근데 위쪽, 그러니까 뭐 투표지가 똑바로 썼다면 왼쪽 표는 간격이 지금 정상으로 나오는데, 이건 이제 제가 이걸 임의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왼쪽은 공간이 더 넓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맞다. 그러니까 넓죠. 이쪽은 넓어지고 이쪽은 좁아진 겁니다. 이쪽은 정상인데 이쪽이 좁아진 게 아니고요. 이쪽은 과하게 여백이 더 넓어졌고 이쪽은 이제 여백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앱선 프린터에서 이럴 수 있느냐? 절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용지는 뭐 인천 연수원 용지지만 그 같은 현상이 영등포을에서 인쇄 전문가님 말씀은 수십 장에 출연했고 특히 저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전면 촬영 금지를 명했던 그런 경남 양산을 같은 경우에는 몇장 아주 살짝 찍은 사진이 바로 민경욱 후보가 찍었던 아주 극적인 양산을에 대표하는 그 지금 조슈아님 말씀하신 것처럼 좌측에서는 엄청나게 넓게 잘리고 우측에서는 거의 여백이 없는 그거를 조재현 대법관에게 가져갔더만 조재현 대법관이 뭐 배춧잎 투표지 같은 좀그큰거 없냐? 뭐 이런 걸 가져오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첫 번째 느낀 것은 야, 이 조재현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무식한 사람이구나. 이것처럼 이게 배춧잎 투표지에 필적할 정도로 인쇄를 마친 이후에 재단 과정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 사전 투표지가 재단이 됐다는 것은 그건 100% 가짜 투표지고 위조 투표지고 그거는 바로 맞습니다.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아무 사실도 모르는 대법관이란 자가 앉아가지고 아 이거 유효표 이거 무효표 아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렇게 하니까 대한민국이 한마디로 엉망진창인 나라인 거죠. 대책이 없는 나라인 겁니다. 박사님, 이게 만약에 이런 투표지가 한 장이라도 나오면요, 거기 전체를 다 무효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 스탑시켜 바로 그냥 이거 한장 나왔으면 무조건 다 인쇄해서 재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판명이 확실히 된 건데 그거를 갖다가 전부 다 숫자를 센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슈아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해 주시죠. 제가 한장딱 이걸 나오면 이게 앱손 프린터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그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미지 한 다섯 장 분량으로 해서 단계별로 선관위의 앱손 프린터에서는 어떤 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그 정리를 한게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촬영 장소가 급하게 바뀌는 바람에 제가 이제 그걸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요. 다음 어떤 또그 인쇄 전문가님 모시는 기회에 왜 이것이 앱손 프린터에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건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좀 설명을 한 드리도록 하루나 하겠습니다. 이틀 시간 정도 주고 배춧잎 투표지가 이번에 박주현 변호사와 이동환 변호사가 결국은 7월 3일 이후에 그렇게 졸라가지고 배춧잎 투표지 이미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한번더 정밀한 배춧잎 투표지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하죠. 시간 내 네.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저도 확실하게 간단하게라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앱손 프린터에서는 이것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 전혀 나올 수 없다. 나올 수 없는 그런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리고 인쇄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 재단에서의 실수로, 이렇게, 아니, 실수가 아니라 이렇게 자른, 뭐, 이거 더, 그 전문가께서 더잘 아시지만, 자르는 순간 차라리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갈수록 쫙 밀린답니다, 종이가.
좀 두껍게 재단을 두껍게 하면은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종이가 쭉 밀린다고 합니다. 딱 그럴 때 나오는 증상인데 인쇄에서는 흔하게 나오는 증상, 프린터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증상. 전문가님, 그 이걸 좀 종이가 아세요? 밀린다는 건 제가 듣기로는 그때 말씀을 7, 800장을 놓고 자른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조금 네. 더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렇게 자르다 보면 이제 칼날이 저기 잘될 때는 저 새거일 때는 저렇게 저런 현상이 잘안 나오죠. 근데 이제 칼날이 점점 많이 계속 사용하다 하다 칼날이 보면, 뭉그러지다 보면 그게 이제 자꾸 어? 저안 드는 칼날이 잘안 드는데 어거지로 막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밑부분에 가서 퉁 하고 이게 친다는 느낌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3, 4mm가 왔다 갔다 막 이런 식으로 잘려요. 그건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즉 증거예요, 증거. 뇌가 빼도 박도 증거인 못하는 증인이거든. 예 증인, 인쇄 증거. 예. 과정에서의 재단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다. 예. 뇌가 살아있는 뇌가 증인입니다, 증인. 살아있는 지금 살아있는 증인이 이야기하니까 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또 우리끼리 이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도 그 경험을 갖고 계시는 분이 그냥 이야기하니 그 자체가 그냥 뭐 사실이 되는 거죠. 종이가 밀리는 거죠. 계속해서. 예. 정말 중요한 이 증거입니다. 특히 그 당연하죠. 양산 이거 어레스 아니 찍었던 예. 다른 건다 아니어도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100% 인쇄하고 재단했다는 거 판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인쇄도 재단한 게 확인한 건데 100% 이게 확인이 됐는데 뭘더 밝힙니까? 지금 이 밝힐 이유가 전문가님 없죠. 말씀하신 뭘더 밝히냐 이야기죠. 네. 밝힐 이유가 인쇄되어서 안 되는 없어요. 사전 네. 투표지가 인쇄된 그런 증거로서 재단 과정에서 이렇게 좌우 여백이 이렇게 현저하게 틀리는 것, 그 이상 더뭘 밝혀야 되냐 이야기죠. 그게 대한민국의 맞습니다. 사법 정의가 있냐 이야기죠. 이 정도 수준이 되면은 재검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당장 그럼요. 4.15 총선 무효 선언을 하고 재선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얘는 뭐 정말 예. 내가 볼 때는 이게 배추잎보다 오히려 더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은요, 배추잎보다 이게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그렇게 증거 자체가. 판단했거든요. 예. 제가 아, 어떻게 판단했는 거 그랬어요? 네. 아니까 딱 그냥 경남 양산을 해서 이미지 몇 개가 나왔는데 민경욱 의원이 살짝 찍었던 그 좌우 여백이 극적으로 다른 걸 보고 이거는 배춧잎을 능가할 정도의 결정적인 증거다. 근데 그렇게 맞습니다. 무식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배춧잎 같이 좀 대단한 거 가져와라. 이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야, 조재현이 그거 정말 대단한 놈이에요. 정말. 배추잎 같은 거는 그 상징적인 것이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배추님은 거는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아, 이게 그렇죠. 기계에 뭐 예. 찢어져가 걸려 있다.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뭐 그냥 그거는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도 저기 그 경험이 없거나 그 보지 못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두 번만 설명하면 당연히 알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가서 아 내가 우리 집에 가서 직접 가서 한번 봐라 이런 식으로 했을 때딱 보이는 거잖아요. 이거는 몇 번만 하다 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하루만 기다렸다가 딱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변명거리가 안 됩니다, 이거. 다음 네.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네.